없겠다. 이런 어떤 칭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크네가 굉장히 뭔가 우쭐해하면서 그러지 말아야 됐는데 아테나 여신에게 겨루어 보자고 경합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합을 해서 패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벌로 아테나 여신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 수나 놓고 살아라 하면서 거미로 변신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라크네는 그리스어로 거미라는 뜻이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재밌는 또 사건이 있죠. 악타이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악타이온이 숲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 사슴을 뭐 혼자 이렇게 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가지고 샘물을 찾다가 어떤 동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뭐 항상 뭐 들어가던 그런 동굴이었겠죠. 근데 아르테미스 여신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요정들과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악타이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순간 아르테미스 여신의 분노를 사가지고 뭘로 변신을 했느냐? 사슴으로 변신했죠. 그래서 동굴에서 나오는 순간 사슴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자기가 데려왔던 사냥개가 자기 주인인지 모르고 쫓아서요. 결국은 사냥개에 찍혀서 갈기 찍혀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보상으로서의 변신입니다. 바우키스와 필레몬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민정시찰을 나왔죠. 이 지상에. 그랬는데 그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온갖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놓아서 이 두 신들을 대접을 했죠. 그러니까 이 두 신이 정성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 부부가 원하는 대로 변신을 시켜줬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우키스는 보리수나무로, 필레몬은 참나무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주로 신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변신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이 바로 누굽니까? 제우스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모습으로 변신을 하죠.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사랑을 하려면은 그렇게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변신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아시아의 에우로페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에우로페가 그 예쁜 것을 보고 이 에우로페와 사랑을 나누고 싶었죠. 근데 에우로페의 모든 정보를 아마 입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가장 좋아하는 것이 황소였답니다. 에우로페가. 그래서 아주 멋들어진 황소로 변신을 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에우로페가 놀고 있는 해변가로 가서 꼬리를 친 거예요. 그렇죠? 등을 내밀면서. 그러니까 에우로페가 이렇게 그 등을 만져보고 한번 타봐야지 하고 탔는데 그 길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크레타 섬으로 도망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보면 제우스가 최초의 야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테베 공주 안티오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티오페는 겉으로는 굉장히 요조숙녀였어요. 근데 속으로는 거칠고 추한 것을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을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사랑을 받으려면. 그 제우스가 아마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로 변신을 했느냐 하면은 사티로스라는 괴물로 변신했습니다. 사티로스. 근데 사티로스는 반절은 염소고요. 또 반은 그냥 인간입니다. 그래서 발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뿔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추하게 보였겠죠. 그 다음에 뭐 염소의 털도 이렇게 나 있었겠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또 누굽니까? 안티오페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안티오페가 금방 혹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옴무파탈이 되는 거죠, 이게. 옴무파탈, 나쁜 남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안티오페와 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는 백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백조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어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레다가
알을 두 개 낳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알을 두 개 낳는데 거기에서 네 쌍둥이를 낳습니다. 사내 아이, 여자아이 해서 하나씩 해서. 근데 거기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헬레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미녀로 알려져 있죠. 헬레네. 자, 그 다음에 또 트로이의 왕자 그 가니메데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구별하지 않았죠. 납치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납치를 했습니다. 가니메데스가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독수리로 변신을 해가지고 가니메데스를 납치해 옵니다. 그리고 신들이 주연을 베풀 때, 그러니까 향연을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술을 따르라는 그런 어떤 임무를 주었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 제우스는 이 그 다나에라는 아르고스의 공주가 있었죠. 근데 이 그 다나에가 그 청동탑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나의 아버지가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였어요. 근데 아크리시오스가 그 신탁을 듣게 되죠. 다나에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그러니까 외손자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나에를 외부와 접촉을 해야 됐겠죠. 그래서 문이 없는 청동탑에 가둡니다. 근데 하늘에서 딱 보니까 이 지상에서 빛이 이렇게 광채가 나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다나에가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었겠죠. 제우스가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뭐 굉장히 강렬했던 모양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궁리를 하다가 이번에는 뭘로 변신을 했느냐? 황금 소나기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동탑의 지붕에 떨어져서 그 지붕에 있는 틈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랑을 나눕니다. 바로 거기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바로 페르세우스죠. 네, 페르세우스. 그래서 이제 페르세우스가 나오니까 위할아버지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나에 자기 딸과 함께 어디에다가 넣습니까? 괴짜에 넣어서 바다에 띄워보냅니다. 보면은 신화 속 변신 이야기에서 변신하는 대상을 보면 무엇입니까? 동물 아니면 식물이죠. 자, 그래서 변신은 인간이 자연과 어우러져서 살던 그런 황금 시대에 대한 그런 흔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로 변하고요. 식물이나 동물이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아무 걱정이 없이 살고 있던 그런 시대에 대한 흔적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신화 속 변신 이야기는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죠. 그것은 격변하는 시대에 걸맞게 변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뭔가 뭘 얻으려면 변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사실. 자, 하지만 신화 속 변신 이야기는 이 다섯 가지 유형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두 다 그 적극적이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변신 유형을 보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거나 그다음에 오만을 떨다가 벌을 받고 변신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변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신을 당하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죽음이 너무 애처로워서 그 보상으로 변신을 시켜준다거나 자, 그다음에 결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변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는 변신이죠. 하지만 변신은 어떻습니까? 능동적일 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제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변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우스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었죠. 그래서 제우스가 신들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떤 특별한 변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우스가 여성 편력을 하면서 보여준 남다른 변신 능력은 그 제우스의 바람길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의 빼어난 시대의 적응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신화에 유난히도 그런 능동적인 변신 이야기가 많아요. 세계 각국의 신화를 보면 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능동적인 변신 유형이 많죠. 그중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변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신화에는 트릭스터라는 그런 신이 나오는데요.
이 트릭스터가 어떤 그 신이었습니까?